다음은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볼 텐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하강 압력이 예상보다 좀 심각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긴 하지만 네. 어쨌든 2월 10일부터 후베이성을 제외하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조업 재개를 시작했었었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서 그 재개 명령과는 별도로 얼마만큼 지금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구심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그 교통 혼잡도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지금 심천시도 살펴보면은 19년도 대비 교통 혼잡도가 매우 지금 낮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우 낮은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는 이제 그 업무 정상화가 좀 시장 예상보다 좀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최근 일주일간을 살펴보면은요. 보면은 지금 그 20일부터 26일 7일간 살펴보면은 전주보다는 그 교통 혼잡도가 다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말로 갈수록 그리고 3월 중순으로 이제 4월로 이제 갈수록 이제 이 교통 혼잡도는 예년 수준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 하락은 불가피하고 불가피하지만 중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계속 전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사스 당시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중국 경제 구조가 뭐 제조업 투자 중심의 고속 경제 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 간에 꼭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산업들 뭐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전자상거래 등 비중도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연간으로 본다면은 뭐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이 뭐 시장 예상만큼 크게 하락하진 않을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은 뭐 경제 지표들도 2분기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아직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조기에 이게 진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에 이어서 2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실물 지표는 이제 3월 중순이 돼봐야지 나올 텐데요. 어쨌든 그를 예견할 수 있는 PMI 지표들은 매우 부진을 했었습니다. 1월은 좀 예상보다 좋았지만 2월 같은 경우에는 민영, 관영 PMI가 모두 크게 부진을 했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관영 2월 PMI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제조 PMI는 35.7을 기록을 했고 비제조 PMI는 29.6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월 대비 각각 14.3 그리고 24.5 포인트 하락한 이제 급락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수준 또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도 더 낮은 좀 사상 최저 수준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은요. 생산이 27.8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3.5 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신규 주문도 29.3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2.1포인트 감소를 했고 뭐 원자재, 고용, 그리고 공급기간, 인도시간 부분 등도 살펴보면은 각각 33.9, 31.8, 그리고 32.1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각각 13.2포인트, 15.7포인트, 그리고 17.8포인트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2월달 중국 경제 타격이 뭐 시장 예상보다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1, 2월 수출입 그리고 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과 같은 이제 실물 경기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더 나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초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다는 사실들에서는 이제 뭐 그 강도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렸을 뿐 부진할 거라는 예상 자체에는 모두 공감했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2월 경제지표 부진에 이어서 3월 경제지표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좀 부진한 경제의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양책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반기를 본다면은 인프라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연간으로 본다면은 중국 역시 그 내수 중심의 그런 경제 성장 정책 기조는 이제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양해 연기가 됐다고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방 차원의 조치일 뿐
그 부양책은 뭐 경기 하강 압력 강도나 속도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행해질 거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이제 2월 최신 PMI가 부진을 했었거든요. 이제 40.3을 기록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나 전월치를 모두 크게 하회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2월 PMI가 동반 부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진핑 주석의 최근 발언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효과가 빠른 뭐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인프라 투자 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조업 정상화와 더불어서 제조업 부분들, 그러니까 제조업 PMI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제조업 PMI의 부진이 더 이제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코로나19가 교통, 운송 등 이제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질병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은 그 비제조업 부분들의 이제 회복 탄력은 제조업 부분들에는 좀 다소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프라 투자 중심의 어떠한 좀 부양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거의 모습과 약간 좀 비슷한데 회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의 인프라 부양책으로 항상 인프라를 많이 강조를 했었긴 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반기에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대규모 부양책이 일어나면서 이런 효과가 글로벌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 강도도 훨씬 과거 대비 낮을 거로 보기 때문에 좀 글로벌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 대비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은 그런 기조는 이제 불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기 안정이나 고용 안정들을 중시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재정 적자 목표는 전년 대비 당연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저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쨌든 기존에는 하반기에 재정 정책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상반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었고요. 이런 흐름이 올해도 계속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이제 지방채 또한 이제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이 될 텐데요. 통화 정책 같은 부분들은 좀 인플레라는 부담 요소가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경기 하강 압력이나 이런 우려들을 고려하면은 3월 달에도 LPR이 추가로 인하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MLF나 LPR 금리 모두 2분기에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은 좀 부진한 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지만 중국 증시의 반등 속도는 정말 좀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등하는 거죠? 네, 일단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속도는 결국 유동성 공급이랑 그리고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반등 속도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내에서도 가장 회복 속도가 빨랐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3월 달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업 일수도 감소를 했고 또한 그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 경기 활력 자체가 둔화되는 건 이제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중순되는 그 지표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경제 지표 부진이랑 당국의 부양책이 이제 본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 좀 변동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었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역사적 평균으로 보든지 글로벌 관점에서 보든지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낙폭은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연초부터 중국 증시를 좋게 봤던 요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첫 번째가 무역 분쟁 완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가 경제 연착륙 세 번째가 부양책, 그리고 네 번째가 위안화 환율의 강세 이렇게가 될 텐데요. 어쨌든 코로나19로 변한 점은 중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위안화 환율 강세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높아지는 부분일 텐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위안 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연초 대비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로 들면은 어쨌든 저는 그 부양책 효과로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 맞춰져서 이런 영향으로 좀 위안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좀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이 좀 중국 증시가 안정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국면에서도 항상 최근에는 좀 테크 부분들이 좋았었고 또한 이익 개선세 역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라든지 성장주 비중이 높은 심천종합이나 뭐 차이넥스트에 대한 투자 매력이 좀 2분기나 하반기까지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